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보수의 부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예, 보수의 부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무너진 보수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수의 부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수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분열이 상당히 심하게 네. 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해주실 말씀. 그래서 보수의 부활을 위한 그 대오각성과 대동단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이렇게 분열과 갈등 선상에 있는 분들이 선도, 향도할 경우에는 그 통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미래 비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의 구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렵다면은 청년 세대의 양성이라는 긴 안목에서 이를테면은 대학에서 처음부터 신입생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 편입생을 받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지도자를 모으고 양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 발전되어 온 그 보수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보수, 보수의 개념이 미래지향적이고 보수는 흐르는 물이지 결코 호수의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고 창신적인 그런 정신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강력한 개혁과 변혁,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전제로 한 접합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강력한 개혁도 오늘 강연에서 네, 여러 네.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라고 칼을 뽑아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네. 비서실의 역할과 기능과 그 오소리티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의도 국힘당의 경우에는 당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그런 과거들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와 용단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태가 많잖아요. 뭐 가까이는 공천에 있어서의 절차나 과정, 그 다음에 가버넌스, 지배구조를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다든지 뭐 전당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불합리, 불공정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작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어떻게 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나서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지도자들의 민주의식, 법치의식,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이나 운영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착상이 돼야죠. 말은 맞는 말씀이신데 네, 네. 실천을 하려면 걸리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책임을 많이 네. 이렇게 부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 책임이라고 흑백을 가리면은 이 부활은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국민이 아니겠죠. 그 구성원이니까 당원이면 당원, 뭐 그쪽 정치권 멤버만 멤버겠죠. 들의 대타협과 그 다음에 대계약과 대계몽을 전제로 한 대통합의 표대를 들어야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자기 정치하지 말고 정당 정치하고 정당의 본 원인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네. 그 상대가 있잖아 지금 상대. 네. 네? 야당. 이 야당이 이 태생은 어떻게든 간에 강력하잖아요 지금. 네. 그것을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는데 통합 없이 뺄셈 정치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내 탓이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계몽에 대한 부분. 네. 다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만 계몽은 외부로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언론이 90% 이상이 좌편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계몽 대국민 계몽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언론을 믿습니다. 믿을 때까지 순수하게, 정직하게,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면은 아무리 못된 언론이라도 이걸 뒤주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근데 자꾸 무슨 틈새를 주니까. 네. 예. 언론들은 그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채광, 채굴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주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그 틈새가 보여졌다면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언론이 화성이나 목성의 언론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언론이고 대한민국의 언론 아닙니까? 물론 국제 언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언론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의 어떤 그 순수성이나 순전성이나 순진성이나 정직성에 그리고 정당성에 네. 적법성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보수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고요. 좌파 대통령인데 서로 간에 케미가 잘 맞았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받았단 말이죠. 네. 차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과 케미를 잘 맞추었던 보수 한국 대통령이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복귀한다면 또다시 케미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이것도 저희가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뭐 친미주의자나 사대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형식상은 대등한 관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나 형편을 직시하고 형식적으로는 대등 외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이든은 바이든에게 트럼프는 트럼프에게 맞게 맞춤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우리 여의도의 여당과 야당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은 바이든답게 트럼프는 트럼프답게 서럽게 그 바이든스럽게 트럼프스럽게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게 맞춤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누가 바이든이 되는 게 유리하냐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다 어렵습니다. 네. 바이든도 그 오랜 의정 생활 속에서 대부분이 외교 파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트럼프와 일장일단은 이때 저희들이 접근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둘러 가는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뭐 등산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상을 향해서 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트럼프도 심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총선 결과 때문에 네. 예, 윤 대통령이 레임덕이 좀 조기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레임덕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무엇이 어떤 일이 돼서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안쪽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애국심이나 충성심 이런 것을 제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 아닌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당이라면은 국힘당 중심의 정치 그것이 유권자의 필요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한 데 있어서 의기투합해야 되는데 또 당신의 다음 선거 뭐 재선이나 삼선을 염두에 두는 자기 정치를 할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공천권 이제 뭐 4년 후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실과의 그런 어떤 협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 집합적 행동은 싫어합니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오늘 원고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유투표제를 당론 안 된다. 자유투표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니, 헌법기관이고 국가, 주민의 대표인 친구들이 뭐 어디 소풍 갈 때 줄 서듯이 그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국힘당의 그 체질이나 그 성향 등을 볼 때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이 집권하기 위한 방편으로 템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국힘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레임덕을 선순위로 이쪽에서 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윤통은 어제나 그제나 늘 그러면 밀릴 것인가? 전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당 쪽에서는 벌써 탄핵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탄핵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거꾸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은 탄핵이 진행이 됐었지만 불발됐었단 말이죠. 근데 윤 대통령도 사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무를 못 보게 되는 그런 발묶임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 있죠. 그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인가 뭐 일단 그 업무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네. 네. 국정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네. 아 지금 그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단순하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해라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니죠. 아 헌법기관이죠. 네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에 감사도 받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대통령이 선관위원 3명입니까? 예. 추천권, 임명권은 있지만은 나머지는 대법원에서 오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오고 333 그렇게 오고 또 선관위원장은 그 관행상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지명을 한 분이 선관위원장이 되거든.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독립된 먼 기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거기에 지시를 한다. 감사원이 행정부이기는 하지만은 네. 행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 기관이기는 하지만은 엄격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고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선관위원장이나 네. 선관위원장 물론 겸직이지만 그게 국가의전서열이 뭐 7번인가 8번인가 6번인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선관위원장이라든지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처장입니까? 네. 거기는 공수처 문제가 있을 때 네.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 책임자들에게 위법 불법한 그런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서 그렇게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경우, 아니면은 대통령이 뭐 그 일반적인 뭐 감사원의 무슨 의뢰를 한다니 그거는 안 되지.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네네. 한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세요. 네. 당부의 말씀, 어른으로서 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 한민족 디아스포라 170여 개국 800만 명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짧은 기간 외국 나가면 애국심이 아주 펄펄 끓을 정도로 생기던데 특히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대로 이렇게 선하게 두들기고 똑같은 쪽에서 바깥에서 두들기는데 우리 재외동포 특히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미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조국 모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줄탁동시의 정신으로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분명히 그 기여에 반응을 대한민국 국가는 할 것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도 청년 이성만, 청년 안창호 이런 분들이 미국적 사고, 미국식 민주주의에 익숙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미국에 사시는 애국 동포들의 애국심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